두 번째로 숫자 6이 적혀있는 카드 확인해봅니다. 98년과 관련된 숫자 6. 어떤 이슈였을까요? 하나라도 맞히자. 자, 숫자 6의 정체는? 악마의 숫자 아니야? 바로 야 6남매. 6남매 가라. 야 6남매. 6남매 가라. 짱구라. 장미 선배. 1998년 인기 드라마 6남매였습니다. 복사세요. 아니 화면이 이렇게까지 옛날 화면. 영등포구 물레동이 배경이었습니다. 거의 방화 수준이야. 엄마 시작하세요. 어? 호동형이랑 나왔던 그래, 기억이 나냐? 쫄깃쫄깃한 인절미 시루떡 있어요. 어 미니시다. 햇님아 아니야 햇님아. 어 햇님아. 아 진짜 저때 어땠을까? 여기서 문제입니다. 와.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와.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떡 얼마야? 2019년 현재 기준으로 서울시 어? 영등포구 물레동에 사는 장미 씨가 6남매를 실제로 야, 낳았다면 출산 장려금으로 총 얼마를 받았을까요? 달라 지역마다 달라. 주마다 달라. 다르더라고. 지금 너 알잖아. 형, 지금이야 지금. 영등포구 물레동에 너랑 비슷하지 않아? 마포랑 비슷해요. 와 미치겠네 이거. 와 내가 둘 받았나? 요번 문제 자신 있는 사람이 풀자. 나는 애를 안 나도 애가 없잖아. 너만 있지. 아 그것만으로도 힌트 하나 없지? 주세요. 야 축하하는 게 나라에서 축하하는 게 40 너 주겠냐? 아니 힌트가 있을걸? 첫째부터 줍니다. 아 그래요? 첫째 얼마 안 줘요? 첫째 10만 원. 어, 첫째가, 어 맞습니다. 어, 첫째가 10만 첫째 10만 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돌잔치 같은 데 갈 때 10만 원 내듯이 나라에서 10만 원 주는 거예요. 10만 원 줍니다. 왜? 둘째는? 둘째는 조금 더 많이 주겠죠? 둘째는 또 더 지급되고 셋째는 더 많이 주겠죠? 그럴 수 있지. 자 이제 알아서 상의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야 근데 이게 따따 자 얼마를 축하 장려금으로 수령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국가 지원금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축하금이야. 아니 내 몸에 세증금 200주고 300주 그거 맞아. 내에서 나는 사람이 없어. 아니 내 얘기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 거는 이거 국가 지원금이 센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인사치레로 고생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네. 저 정도는 된다니까? 6명을 낳으면 저 정도는 돼. 큰 돈이 아니라니까. 아, 이 정도로 어때요? 그 정도? 아니야 저게 좋은 거 같아. 80만원밖에 안 준다고? 6남매인데? 더 준다고? 그러니까 뭐 기약이 100 이상 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출산 뭐 하고 나서 그걸 서포트비가 아니고 그냥 축하금이야. 축하금이잖아. 축하금이죠 처음에. 근데 100까지 준다고? 뒤에 또 줄 게 많대. 20. 그러면 틀리면 누가 나요? 더 많아져야 그러니까 뭐 기약이 많아져야 합쳐서 합쳐서 형? 합쳐서 6명. 3명까지 150에 어? 50씩 추가. 응? 그 300. 처음은 시작이니까. 시작이 10이야. 내가 어디서 샌나면 150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 아, 그래? 어, 그럼 맞네. 들었단 말이야. 그 맞네. 야, 응? 니네 얼마 썼냐? 예? 가요. 뭐, 얼마 썼어? 저렇게 쿨하게 물어보시면 대답할 뿐이야. 야, 니네 금강산 관광보다 비싸, 안 비싸? 어? 비싸지? 예. 네. 그지? 비싸? 예. 네. 어, 오케이. 아 근데 우리 왜 이쪽 우상이 하는 거야? 아 근데 왠지 대답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 갑자기 줄어요. 형 지금 대리가 250 뭐 300 중에 셋째 났을 때 얘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선생님도 모르시는 거죠? 무조건 해보자. 제수 씨한테 해보자. 용산군가요?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자 집으로 한번 전화해 봅니다. 진짜 영수야? 진짜 영수는 가짜 영수도 있어요? 아 미안. 영수. 성씨. 어. 자, 6남매를 낳습니다. 6남매. 여보, 지금 녹화 중인데 잠깐만 물어볼 게 있어. 우리 송이 낳았을 때 어, 그래. 셋째. 송이 낳았을 때 우리 나라에서 얼마 출산 됐어? 축하금 받았지? 축하금. 얼마 받았어? 축하금. 셋째라서 100만 원. 100만 원이라고? 셋째에서? 야 이거 잘하는 거 맞네. 괜찮아. 아 100만 원이야? 너 그 돈 어디 넣었어? 자 그러면 알겠어. 네, 자 전화 끊으시고. 괜찮은 거 같아. 영등포잖아. 영등포니까 지역마다 달라 돈 나가는 게. 10, 20. 그럼 세 번째가 130이지. 130. 그리고 계속 적어도 400은 넘는 거 같아. 계속 이거. 적어도 400은 넘는 거 같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셋째, 넷째 되는 거야. 나는 이건 거 같아요. 6. 아,
넷째가 많아. 6회 6반. 6회. 넷째가 많아. 왜냐면 넷째에서 뿌리면 양아치지야. 다섯째는 셋째가 많아. 양아치라니. 형 이렇게 준다고요? 그럼 800을 준다고? 막 더블로 가야 될 거 같아. 어느 정도, 아니 어느 정도 가면 리밋이 있잖아. 이거 어때 형? 이거 어때? 리밋이 있을 것 같은데? 네? 1000만 원 준다고? 1200. 1200. 1300. 근데 형 6년 그래, 가보자. 예상이 안 되는데. 가보자. 이거? 1340. 오? 매뜩이야. 셋째에서 넷째는 엄청 띕니다. 결정! 결정! 네. 자, 이제 결정해 쓰세요. 자, 5, 4, 3, 아니야. 괜찮아, 2, 1. 자, 보드판 들어주세요. 그럴 것 같다. 자, 정답 보여주세요. 얘기 들으니까 그럴 것 같아. 정답 확인합니다. 1000만 원, 1100만 원, 1340. 다둥이 아빠 여기 있다. 이게 영등포가 또 다를 수 있어. 예. 자, 영등포. 첫째가 태어나면 얼마요? 10만 원. 첫째 10. 오. 둘째가 태어나면 50. 100인가? 50. 50. 셋째 100. 와, 셋째 100. 다섯 배 뛰었어. 셋째 100. 둘째에서. 셋째가 태어나면 100. 100. 300. 오! 300. 오! 300. 오! 뭐라고요? 야, 우리가 보다 그러면. 아, 뭐라고요? 셋째가 태어나면 300입니다. 어, 마프고 뭐예요? 600에서. 아, 마프고 왜 100만 원 주십니까? 앉아 있어. 자, 넷째가 태어나면 800. 확 뛴다 그랬잖아. 500. 야, 우리다. 이게 우리야. 우리다. 다섯째가 태어나면 여기가 이겼어. 다섯째가 태어나면 졌어. 500. 우와, 500이야. 뒤로 가면 이제 동, 저기 됩니다. 여섯째가 태어나면 500. 500이 됐어. 우리, 어, 나 누구야?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넷째 이상은 500만 원입니다. 자, 정답하면 보여드릴게요. 모두 186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 좋다. 아, 영등포 짱다. 괜찮다. 너 때문에 네가 600이라 그래가지고 형이 600 까자 그랬던 거 내가 지금 1000만 원 바꾼 거잖아요. 네가 자꾸 깎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이 지급이 되는데요. 한 아이별로 174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와. 예. 네. 그래서 출산 축하금과 국가 지원금을 합했을 때 6명에게 모두 1억 2,3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아, 저 정도는 줘야죠. 복지가 안 돼. 우리한테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사치로 맞추신 김종국 팀에게 1억 2,300만 원 드립니다. 살아났다. 1억 2,300만 원을 드립니다. 김종국 팀. 1억 2,300만 원.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 349만. 와, 이거 뭐 음반 팔린 거야? 다 이겼어. 김건모 아니야, 김건모? 98년도 관련된 문제. 349만. 금목이. 금목이. 그렇습니다. 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모와 수출하자 캠페인 이틀째인 오늘 각계각층의 뜨거운 도움이 이어졌어. 어제 3.3톤보다 두 배나 많은 6.8톤가량의 금이 모아졌습니다. 3대째 금은빵을 해온 정청화 씨의 결단도 한몫을 했습니다. 장신구 등이 무려 1000돈에 5천만 원어치 은행에 넘겨서 금값만 받을 경우에는 손해 보는 세공비만도 300만 원이나 되지만 그렇지, 그렇지. 모두 포기했습니다. 야. 1kg짜리 골드바 10개. 시가 1억 6천만 원어치입니다. 신원 노출을 꺼린 사업가 두 명이 모 재벌 기업을 통해 대신 수출해달라며 내놓은 것입니다. 한편 가수 조용필 씨가 지난 80년부터 받은 30돈짜리 가수왕 상패 6개를 혼납하는 등 연예인들의 참여도 계속돼 금모으기 열기를 짐작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나라의 금고를 채워나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 상 탄 거, 뭐 10대 가수상 뭐 이런 거 금 다 떼가지고 다 갖다 냈어요. 저도 갔습니다. MBC 가서 냈어요. 그게 막 돌반지 꺼내오고 막 결혼 반지. 줄 서서. 나라가 하나가 됐었어. 맞아. 나라 정말.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아, 문제다. 그만둔 얼마인가 아니야? 그만둔 얼마인가? 1998년 금모기 운동 당시 모인 총 금의 양 가장 근사치를 맞힌 팀에게
금 100돈을 98년 당시 시세로 지급하겠습니다. 맞다. 시원해, 이거를. 아유. 이걸 어떻게 하냐. 사실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 근데 때려 맞춰야 돼, 진짜, 이거는. 아까 잠깐 톤 나왔잖아. 몇, 몇 톤? 톤이겠지? 8톤 하루 만에 10톤이라 했어. 어? 하루에 10톤? 이틀에 6.6톤. 10톤이 아니지. 아, 다들 뭘 본 거야? 그냥 자기 것도 고집들 있어. 고집 있어.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힌트 안 줍니까? 금복이 운동이 1년 내내 있었던 게 아니고 1월부터 한 4월까지밖에 없었습니다. 맞아, 잠깐 했어, 잠깐. 4개월. 이틀에 6톤이면 하루에 3톤이잖아. 3, 3, 9, 한 달에 90톤이고 9, 4, 36, 360톤인데 대충 4, 6점 몇 톤이니까 한 400톤 정도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하루에 6.6,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을 잡고 하자고, 그지? 어? 3톤 잡고, 3톤 잡고, 한 달이 30이잖아. 네, 3, 3, 100톤. 그럼 400톤. 390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네, 이 계산법이? 여기도 지금 쟤네도 니네 지금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 똑같이 하고 똑같이. 쟤네 이제 기분 예? 되게 나빠해, 우리랑 얘기하고. 아니, 아니, 안 그래요, 형님. 힌트 하나 드릴까요? 예! 힌트, 그때 모인 금을 네. 시세로 환산하면 3조가 넘습니다. 한돈이 얼마죠? 그때 시세. 계산 못한다. 근데 그때 얼마죠? 시세를 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시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계산해보자. 98년이니까 뭐 한 5만 원 하지 않았을까? 아니. 기억은 안 나는데? 야, 지금 한 돈이 얼마냐? 야, 계산하니까 더 복잡해. 아우. 조조를 내면 씨 어떻게 해. 야, 어마어마한 돈이 모였어. 이 멍청이 줘야 돼. 어마어마한 돈이 모였어. 자, 김종호 팀은 저 10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계산법을 쓰신 거예요. 60톤이야. 왜? 뭐 쓰는 거야? 아니 어차피 톤이 많은데 600톤은 아닐 거 아니야. 이거 60톤도 아니야. 60톤 맞대 이거. 60톤. 해보시죠. 답 나오잖아. 혹시 모르니까 오차 있으니까 50톤 할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오케이. 아, 우리는 너무 잘 맞아. 우리는 전생에 부부였나 봐. 아, 그래요? 너무 잘 맞아. 나 문과야. 나 이과야. 안녕하세요. 근데 정말 3조면 자, 3조면 은 낮은 단위부터 생각해요. 네. 100만 원 넘으면 한 돈에 5만 원이면 10돈이면 50. 그러면 50? 20돈이어야지만 100만 원이에요. 20돈에 100만 원. 자, 20돈에 100만 원. 네. 그렇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좁혀가서 우리가 마지막에 계산을 해요. 1억. 1억이야. 그렇지. 10억. 어, 10억이야. 그렇지. 맞아, 맞아. 아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100만, 1000만. 2000만 돈이 2000만 돈이 1조잖아. 3 곱하기 3. 3. 2000 곱하기? 곱하기? 식사! 예!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하라는 거지. 아, 야, 씨발. 확인해. 이해 안 되는 거잖아. 2 곱하기 3은 당연히 6인데 계산기 그럼 6천만 돈, 6천만 돈. 6천만 돈. 됐어. 자, 5! 4! 4! 3! 2! 1! 어떻게 나요? 촉을 믿어. 36? 네.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매직은 내려놓으시고, 매직 내려놓으시고요. 25톤? 야, 360톤? 미친 거 아니야? 6천만 돈? 6천만 돈? 돈으로 샜어요, 돈. 6천만 돈? 6천만 돈이면 잘못 계산했어, 쟤네. 잘못 계산했나 봐. 잘못 계산했네. 손수로 한 225톤 정도 됩니다. 맞아, 괜찮아. 맞아, 맞아, 맞아. 괜찮아, 원래 우리 225톤. 괜찮아. 야, 225톤. 우리가 200톤 트럭이. 우리가 250톤. 8톤 트럭이, 아이고. 거의 3조래잖아요, 3조. 그래. 3조래잖아, 3조. 아, 저게. 아니, 이틀에서 6톤을 모았대는데. 아니지, 3조. 3조 나누기. 네. 한 돈에 5만 원인가 나누면 톤이 딱 나오잖아. 왜 5만 원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그때 저기. 반돈 아니에요, 반돈. 확실해요, 그 5만 원이 확실해요, 금값 시세가. 예, 맞은 것 같아요. 예, 그때. 제가 만약에 기억나요. 저기 5만 원이 아니면 우리 계산법 잘못된 거예요. 만약 5만 원이 아니면. 깜짝 놀랄 만한 답이 있습니다. 정답 공유합니다.
보여주세요. 이건 말도 안 돼. 22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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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정확하게 맞췄어. 정확합니다. 뭐 뭘 계산한 거야? 우리 만두냐 싶죠. 문제 위치가 아니야. 이렇게 정확히 맞힌다고? 2, 3은 2,000 곱하기 3,000이 뭐니? 용이가를 속한다 얘기했잖아. 이거 문제 위치가 아니야. 얼마야? 5만 원 따졌을 때 5만 원 맞네. 네네. 그래서 상조를 가니까 또. 당시 금시세가 한 돈당 약 5만 5천 원이었는데요. 네, 근데 왜 이게 나오지? 아, 예. 우리 상조 나누기 5했는데 현재 시세로 따지면 무려 12조 6천억 원이 모인 겁니다. 예, 잠깐. 멋있다. 우리나라가 55톤 이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200톤 넘게 가야지. 네. 그러니까 이건 사과해야 되겠다. 이때 모은 금은 수출을 했는데요. IMF로부터 지원받은 차입금에서 이 금으로 무려 10%나 상환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금 모으기 운동 덕분에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01년 8월 195억 달러의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다고 합니다. 국민이 아무 대가 없이 돈을 갚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살자고. 우리가 살자고.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 진짜 정확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야. 자, 그래서 정답을 맞힌 김주공 팀에게 얼마 줘요? 550만 원 입금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너무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너무 뜨겁다. 깜짝 놀랐습니다. 와, 너무 멋있다. 아니, 소름 끼쳤어. 대내가! 아. 근데 이렇게까지 못 맞힌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